아니, 너무 돌아앉은 거 아니에요? 아니 매주 그래요 매주. 아니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며느리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아니 그래서 밴드를 붙이고. 네 밴드를 붙이고 이제 찍었는데 그게 이제 카메라가 워낙 또 정밀하잖아요. 그렇죠, 그래서 예. 이렇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. CG로 해주신다고 했는데. 그대로 나왔어요. 아유, 아, CG로. 그거 속으면 안 돼요. 감독님들 항상 다 CG로 지워줄게요. 괜찮아요. 그럴 진짜. 시간이 없어요. 편집하다 보면. 근데 제가 그때 여기 다친 거예요. 근데 여자는 뭐 하나 놔도 여드름 하나 놔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. 그렇죠. 그 순간에서 야 정이 안 되면 내가 레이저 해줄게. 레이저 해주신다 그러셨어요. 아, 레이저 해줄게. 레이저 생길까봐. 지워주신다고. 생길까봐. 근데 아프다 했는데 되게 신나게 얘기해. 네. 근데 재밌게 하고 있어요. 네. 본인은 재밌겠죠. 즐기는 거 아니야? 근데 앉아요. 당시도 앉아요. 앉아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또 앉으니까 정말 못돼 보이나 봐요. 그렇죠. 어떤 네. 날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도에서 되게 큰 교회 있잖아요. 네. 그 근처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이었어요. 네. 너무 선하게 생기신 분이 성경책을 딱 드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진짜 갑자기 지나가시더니 정말 극중에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네. 네. 주로 쓰는 대사가 뭐예요? 저 상대 배우 예. 이제 최정현 씨인데 최정현 씨 최은설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너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? 맞아. 어머니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. 정말 제가 이 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살면서 맞았던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. 얼굴에 손을. 아 예전에도 좀 많이 맞았었어요? 아, 네, 제가 좀 낫긴 했는데. 그래요? 초반에는 좀 서럽다가, 나중엔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한번 때려봐. 그러면서. 시원해요. 감정이.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더 이렇게 감정이 살아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때려보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약간 신용만 할 때는 네. 그냥 이렇게 때려보다가도 탁 맞으면 딱 이렇게 때려보게 되고. 안 칼지게. 네. 네. 좋더라고요. 이제 즐겨요 좀. 예, 이제는 좀 적응이 됐군요. 네. 네, 아침 드라마만의 또 특징 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아침 드라마는 막 이렇게 시청자들이 막 욕하면서 예. 그러면서 재밌어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. 예. 네. 아침 드라마는 예. 왜 바쁘시잖아요. 아침에 뭐 출근하시고 그렇죠. 뭐 등교하시고. 출근 준비, 등교 준비. 예. 근데 예. 그걸 다 일일이 보시진 않아요. 그러니까 틀어놓을 놓으시는데. 그래서 이제 대사가 좀 설명이 많아요. 어떻게 길어요. 그래서 전화가 오면 네. 뭐 자기야 뭐 이러면서 받으면 되는데 네. 우리 자기네? 자기야. 굳이 화면을 안 봐도 내가 기회가 라디오처럼. 라디오처럼. 격동사. 얼굴을 때리면 왜 얼굴을 때려? 설거지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자기한테 얼굴을 놔둬. 무섭다, 속상하다, 슬프다 이런 감정 표현들 다 말로. 야, 자, 지금부터 싸울 거야 그럼. 싸우는구나. 근데 그 작가분들도 대단하네요. 그 또 특성에 맞게 맞아요. 또 그렇게 하시는군요. 남자끼리는 어떤 뭐 신경전 같은 거 별 뭐 없어요? 이렇게 연기하면서? 그러니까 뭐 신경전이나 그런 거보다 이제 극 중에서 소지섭 씨 아버지 역할로 나오시는 정동환 선생님이 그 그래프에 막 하고 막 호흡이 가빠지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프레임을 보시더니 저기 현성이 형 여기서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호흡이 나빠지고 이럴 경우에는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간호사들이 뭘 먼저 해야 될까요? 장현성 씨한테 네. 의사의 역할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드라마는 경찰 드라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또 저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글쎄 그러면 일단 CPR을 먼저 해보고 인튜베이션 여기 호스 껴져 있는 거거든요. 인튜베이션이 제대로 부서진지 확인을 해보고 뭐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? 진짜 의사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심폐소생을 먼저 일단 해보는 게 흉부외과 쪽에서는 맞거든요. 의사야. 근데 정확해요. 막 감독님이 그럼 그렇게 하면서 동선을 짜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소지섭 씨가 저 근데요 제가 여기서 어쨌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일단 바이탈 사인을 먼저 보고 그 왜 그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. 심전도 이렇게 띠딕띠딕 하는 거. 그다음에 다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소지섭 씨가. 지섭 씨 왜냐면 타인과 아벨이라는 드라마에서 또 의사를 했어요. 맞아요.
아니 근데 일단 이게 너무 급박하니까 이거 뭐 이거 봐서 그거 갖고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다. 네. 나는 CPR이 먼저다. 아 그래도